6월 25일 화요일 뉴스라인입니다. 안양시에서 출발해 금천구를 통과하는 1번, 5번 등 버스의 배차 간격이 조금씩 늘어날 전망입니다. 안양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안양시 시내버스 3형 운수와 보형 운수가 운영하고 있는 2개 노선이 폐선되고 25개 노선에서 버스 13대를 감축하고 300여 회 감회해 운행할 예정이라고 6월 19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천구를 통과하는 3형 운수의 1번 버스의 경우 한 대가 감차되어 하루 총 90회에서 77회로 13회가 감회하고 배차 간격은 종전 10분 13분에서 11분 15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3형 운수의 5번 버스는 2대 감차에 하루 100회에서 92회로 8회 감회하고 배차 간격은 9분 13분에서 10분 14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운행 횟수 조정은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223명의 버스 기사를 충원해야 함에도 3형 운수와 보형 운수가 버스 기사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단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금천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에서는 만 6세에서 만 65세의 중증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가 위급한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자격을 갖춘 돌보미를 파견해 장애인의 신변 안전 및 보호 지원하는 서비스의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돌봄 이용 대상은 보호자가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 입원 등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참여할 경우 센터 내부 논의를 걸쳐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긴급 돌보미가 파견되면 2시간에서 8시간 연간 총 64시간이 지원되며 돌봄 장소는 이용 신청인 가정이나 협의 조정된 장소에서 가능합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지불하며 낮 시간은 1,000원, 야간에는 1,5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누고프는 나풀나풀 백인 플러스 공론 협치론장이 6월 24일 오후 6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협치론장에는 지역 주민, 금천구 협치회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유관부서 등 100여 명 이상이 참석했으며 지역사회 현황조사 결과 발표, 2020년 지역사회 혁신계획 제안사업 발표, 제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민관협치 미래 방향성 의제 선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협치론장을 위해 5개 분과로 구성된 금천구 협치회의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47번의 회의를 거쳐 분과별 비전과 세부사업들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마을과 함께해요 금천형 돌봄 모델 구축,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우리 마을, 턱이 없는 우리 모두의 공원, 자치 공론장, 일과 사람이 오가는 행복한 거리 등 10개의 지역협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발굴한 의제는 지역참여형 시민참여 예산 11개 제안사업과 함께 주민공론으로 공유되고 토론 및 투표 과정을 거쳐 해결 우선순위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천구는 이번 공론으로 모인 의견을 바탕으로 7월 중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과 2020년도 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협치론장은 지역 주민 100인 이상이 모여 지역 문제를 찾고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공론장으로 2017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세 번째로 열렸습니다. 금천구 청담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지건강디자인 100세 정원 개소식이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100세 정원은 240m 둘레길에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인지 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는 운동기구 및 조경시설을 갖춘 공원으로 지난해 서울시 인지 건강 디자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및 인지 건강 향상에 효과가 있는 치유 정원 컨셉으로 조성됐습니다. 아울러 100세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 원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천구는 개소식에서 유성훈 구청장, 서울시 문화본부장, 인지갤러리 작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경과 보고, 홍보 영상 시청, 100세 정원 시설 관람 등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관심 분야와 건전한 흥미를 찾아 문화예술 감수성 역량을 강화하는 노는 수업 자리가 6월부터 9월까지 추진됩니다.
노는 수업 자리는 매년 방학 시즌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적성 체험 활동으로 2016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4년째를 맞습니다. 대상은 금천구와 인근 지역 거주하는 14세에서 19세 청소년들로 참여가 확정된 청소년들은 보컬, 기초 메이크업, 바리스타 반 중 원하는 분야를 선택해 5주에서 10주간 배우고 이후 파티를 열어 실습 활동을 하게 됩니다. 참여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 또는 사단법인 공간 자리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네방네 행복을 꿈꾸는 사람 동행인이 열립니다. 금천구는 주민과 함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배우고 나누고 소통하고 공감의 장인 동행인 아카데미가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마다 우리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의는 삶과 청춘, 맥주 인문학, 탁구 관련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임빌 컴투스가 금천구 환경보전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가산동에 위치한 모바일 게임 기업 게임빌 컴투스는 사단법인 글로벌 세어 금천 생태포럼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6월 24일 금천구청역 인근 안양천을 방문해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해치는 단풍 돼지풀, 환삼 덩굴과 같은 유해식물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생태 개선 활동을 펼쳤으며 일부 임직원은 방수복을 착용하고 직접 하천에 들어가 적극적인 수변 정화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생태 환경 전문가와 함께하는 생태 관련 교육, 하천 정화를 위한 친환경 흙공 던지기, 반려식물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됐으며 게임비가 컴투스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후원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 김진숙, 박세솜이었습니다. 이어서 초대석에서는 라디오 금천에서 새롭게 수어 방송을 시작하는 금천구 수어통역센터 김태순 센터장님과 수어통역사 김은영 과장님의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인이 함께합니다. 6월 21일 라디오 금천에 드디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의 방송 금천수어방송 일명 금수방이 첫 녹음을 마쳤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디어 활동과 저널리즘 영역에서도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는 게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천수어방송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아주 깊은데요. 오늘 뉴스라인 방금 녹음을 마친 금천구 수어통역센터 김태순 센터장님과 수어통역사 김은영 과장님을 모시고 직접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청인이고 저는 농인인데 어떻게 소통을 할까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김은영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 센터장님이 이제 그 센터 활동을 하시게 된 건 어느 정도 되셨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소개 센터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시작한 지가 2008년부터네요. 돌아보니까 11년 됐습니다. 그 오늘 이제 라디오 금천 첫 수어 컨텐츠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대가 큰데요. 첫 녹음을 마친 소감은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농아인을 위한 방송이 시작됐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농아인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그러면 녹음하신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오늘 총 세 가지를 했습니다. 대부분 농아인들은 수어를 눈으로 봐야 되는데요. 방송을 보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일을 제가 오늘 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어 콘텐츠에 대한 내 갈증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해서 혹시 이걸 만들게 된 동기나 어떤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 이제 저희 농아인들이 유튜브를 많이 봐요. 유튜브를 볼 때마다 농아인이 직접 수어로 된 방송을 제작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찰나에 이렇게 저희 김 PD님을 만나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그러면은 좀 재밌게 보시던 유튜브 방송이나 채널 있으신가요? 주로 영화를 많이 보고요. 네. 춤, 댄스, 활동적인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근데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건 자막이 없거나 아니면 수어 동영상이 올라와 있지 않아서 재미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보는 건 활동이 많은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 자막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 되게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자막을 이해하는 장애인들은 많이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많이 늘어난 추세고요. 네네. 그래도 자막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무학농아인들 같은 경우는 자막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럴 때는 저한테도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그 자막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고 그럼 또 이해하시고 자막도 작은 글자는 또 보기 힘들어하세요. 그럼 또 제가 좀더 크게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또 TV에서도 자막을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하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자막을 보고 이해하는 농아인들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저희 금천 수어 방송을 하겠다라고 농아인들한테 말씀드렸더니, 네네. 아주, 아주, 아주 기대치가 커지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그 수어 통역도 사실 되게 작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힘들고 그렇다던데. 그렇습니다. 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더군다나 더 힘들어하세요. 불만이 많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개선되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제 전체가 수어로 된 방송이라서 사실 호응이 굉장히 클수 있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기존의 수어 콘텐츠들과 근데도 다른 콘텐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와 다른 우리만의 어떤 특별한 특징 이런 건그네 특징이 있을까요? 그렇죠, 다르죠. 다른 곳에서는 그냥 수어로만 설명을 하는데, 네. 그림으로 들어가 있는 수어 방송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천구에서는 또 무학농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겸한 수어 방송을 하면은 더 많은 이해를 할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들도 들을 수 있는 방송인 거네요?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요? 그렇죠. 청인도 같이 볼수 있는데요. 네. 아마 자막이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군요. 음성 통역도 아, 있군요. 음성 통역이 네. 아니군요. 아하. 그러면은, 또,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가, 이제 그 농식 수어, 문장 수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제 농식 수어 같은 경우는 이제 좀더 알아보기 쉽기도 하고, 쉬우고, 문장 수어는 좀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수어로 만들어져 있나요? 저희 방송은 농식 수어 방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평소에 그 문장 수어라는 게 그럼 되게 어려워서 많이 사용되지 않을 텐데 문장 수어가 사용되는 곳들도 있나요?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해하는 데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물론 이해하는 그 농아인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농식 수어가 농아인들에게 더 이해하기 편하고, 보기도 편한 수어입니다. 또, 무학 농아인들은 또 저희가 쓰는 농식 수어만 해서는 소통이 또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짓도 해야 되고, 그림도 그려가고,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사실 수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그 몸짓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 이것도 되게 제가 궁금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수어도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이제 고려가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사투리는 있는데, 네네. 저희는, 눈부신 금천구잖아요. 네네. 네. 서울이기 때문에 저희는 네네. 사투리 쓰지 않습니다. 표준 수어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준비 과정에서 좀 어렵거나 힘들었던 부분은 없으신가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래도 뭔가 이게 네네. 괜찮다고 말은 했으나 사실은 네네. 많이 그러니까요. 네,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것 힘든 게 같은데.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그거를 풀어서 몇 가지 뭐 상황들이라도 얘기해 주시면. 말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아, 말은 못 그래요?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행사들이 참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설장이다 보니까 저를 찾는 곳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금천구에 있는 저희 농아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면 제가 또 인솔할 때도 있고, 중간에서 또 무학농아인들을 위한 중개 통역을 할 때도 있어서 몸이 하나인 게참 아쉽네요. 일정이 많이 겹치셔서 또 힘드셨던 부분들이 있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금천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외 교실을 진행을 하는데 네네. 어떤 일이 있어서 제가 못 가면은 항상 농아인들이 어디 갔었어요? 안 보였어요라고 원성이 어린 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반응들이 정말 좋으세요. 서로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와야지 더 흥이 돋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수어 통역 센터가 사실 인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또 금천지혜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와 역사가 좀 있다고 하시던데 그 부분에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원래는 구로에 살았습니다. 네, 서울 농아인 협회 이사로 그때 당시 9년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5개 지회가 다 구축되지 않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서울 협회에서 이사직으로 오래 있었으니 금천에 가서 새로운 지회를 만들어라 라고 엄명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금천으로 하고 네네. 2008년 10월부터 이제 발기인을 모집하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였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발기인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사무실을 찾으려고 얼마나 구석구석 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차성수 구청장님도 그때 만났고요. 네, 그때 만나면서 제가 또 볼링 국가대표 선수였기 때문에 네. 예, 차청장님의 많은 지원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겸사겸사 제가 사무실이 없으니 청장님 사무실을 주십시오라고 따라다니면서 애원을 했었는데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저희가 내년에 이제 신축 건물로 들어가요. 잘 우와. 아시는 것처럼 금천경찰서 옆에 어울림 복지센터를 이제 지으려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건물 공사하고 있는 거는 봤어요. 공사 주차 예. 대답해? 거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네네.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 7월에 7월. 네, 5월에 완공이 되면 7월에 입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그럼요. 봐주세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평소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 퀼트 교실이 있고요. 네. 1년에 한번 가는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수어 교실이 있고 한 달에 한번 보는 영화 관람일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를 또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세운병원이라든지 바른세상병원이라든지 요청을 많이 할 경우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이제 농아인들이 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과 MOU를 맺어서 농아인을 위한 할인도 받고 있고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들이 손재주도 좋고 정리정돈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하는 일에 많이 일자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농아인들이 병원 청소 같은 거 하고 있으면은 칭찬을 정말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오셨던 분들보다 너무 깔끔하게 청소를 잘하신다라고 칭찬해 주셔서 제가 소개한 입장에서는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농아인들이 팔이 아파요 이러면서 저는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 협업되어 있는 병원으로 가서 소개시켜드리고 하루에 통역하는 건수만 해도 너무 많아서 지금 인원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병원 통역이 가장 많이 힘들죠. 그렇다고 저희가 힘들다고 인력이 없다고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택시 기사분들 중에서도 청각장애 있는데 뭐 라디오나 이런 걸 듣지 않고 오히려 운전에 되게 집중해서 평생 무사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다고 운전이나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되게 많이 활약하고 계시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농아인을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올 자가 없을 거예요. 길거리에서 농아인이 청인을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건데 농아인은 소리를 못 들어서 눈으로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말을 하는 건지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대가 농아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으니까 오해가 있어서 좀 서로 입장이 곤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렇게 쳐다보면 아, 이분이 청각장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랑 연결해서 그럼 사실 이제 일상에서 이제 농아인 문화와 이제 청인들의 문화가 달라서 생기는 일들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주 네, 많죠.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은 청인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농아인을 보실 때 입모양을 좀더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아인들이 항상 화를 많이 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문화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 대로 믿어요. 그래서 청인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조금이라도 소리가 배제된 채로 살아온 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또 그게 안 된다면은 입모양을 최대한 오해하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되게 말씀을 잘 들어봤는데요. 사실 더 뭔가 궁금하고 말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혹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나 뭐 주민들에게 마무리 인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여나 길거리에서 농아인들이 수어로 대화를 하면 이게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나 눈빛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내지 마시고 아, 언어로 대화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수방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또 다음번은 7월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의 금천구 수어통역센터 김태순 센터장님과 수어통역사 김은영 과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